특징은 그 희생물을 물에 대해서 돼지를 생으로 통째로 한 마리 올리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뭐 과일 여러 종류하고 뇌라고 해서 밥 종류 네 종류 올립니다. 네 종류 올리고 해산물 생 걸로 옥돔 뭐 문어 또 소고기도 생 소고기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초 정인을 택하여 거행하고 현관은 등망이는 웃돌은 중에 추대하고 제관은 문중별로 능력과 연령에 따라 기혼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불교사건 구제행사 호제 3일 전에 마을회관에 모여 합숙하여 부정한 자의 출입을 미리 예방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엄숙히 유교식으로 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후지를 봉양하여 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1970년대에 중단되었다가 1995년도에부터 부활되어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고 모든 가문에 평안을 기원함은 물론 불의의 재난을 막아 보르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출!